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원일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 문법 초급용 관계대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문법 초급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영어 문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쓰이는 것,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와 결합하여 친구는 친구인데 친구의 이렇게 명사 앞에서 소유의 의미가 있다면 그때는 소유격을 써줘야 돼요. 소유격. 그러므로 이 경우는 Mary is a student. 메리는 학생입니다. 써볼게요. Mary is a student. 그 다음에 and 써줘야겠죠, 원래. And 그 다음에 그녀의 마음이 해서 이제 소문자로 바뀌어서 her heart is true to all 이렇게 될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학생인데 student 학생인데 학생의 그래서 겹칩니다. 아까처럼 누가 그러면 who 쓰면 되고 만약에 학생을 그랬다면 whom 쓰면 되는데 오늘은 학생의 마음 이런 것을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그때는 후가 아니라 훔도 아니고 후즈 이렇게 써준다는 것입니다. 후즈 핫 반드시 후즈는 소유격으로서 뒤에 명사가 와줘야 됩니다.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네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후, 후즈, 훔하고 위치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휘치나 데스 써야 되는 거고. 휘치나 데스는 그래요. 주격, 목적격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위치가 소유격이 될 때는 어떻게 되나? 그 설명은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치가 소유격이 되면 앞에는 선행사가 있을 거예요. 선행사인 명사가 있을 거고, 명사. 그런데 그 선행사 다음에 소유격은 의 하니까 of를 써줘요. of which. 그리고 of which에는 반드시 the, 그거 아까 말했죠? 명사 이렇게 오는데 요건 보통 of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the 명사 그다음에 of which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the 명사 of which. 책상의 나의 학교의 할때 of my school, of the chair, of the desk 그렇기 때문에 너가 오게 되는데 아 이건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위치가 오는데 소유격에는 아무리 위치가 올려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사람에 쓰이는 후즈를 사물이지만 소유격에는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일 때 the student 학생의 이름이 John이다 그러면 whose name is John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건 쉬워요. 아까처럼 whose name is John. 그런데 만약에 여기 책상은 책상인데 책상의 색깔이 빨개 그럴 때는 책상 the desk인데 책상의 색깔 하니까 of which the color is red. Of which the color is red. 이렇게 해도 돼요. The color of which is red.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 복잡해. 그래서 사람이 아니어도 the desk whose color is red. 그때는 너 쓰는 거 아니죠. Whose color is red. 이와 같이 완전한 두 문장을 연결하다 보니까 두 문장 사이에 공통 부분을 빼버리고 그럼 빼고 나면 무슨 단어 빠졌는지 어찌 알아요? 그래서 빠진 단어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줘요. 관계대명사 앞 단어를 그래서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는 빠졌고 그러므로 원래 거기 있던 역할과 빠진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하는데 빠진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표시하기 위하여 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주격, 목적격, 또
소유격 충분히 이해되셨죠? 오늘 이 살펴본 내용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용법 좀 고려해 볼까요? 제한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고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만약에 여기에 콤마가 없었다면 I went to see Mr. Johnson. 나는 존슨 씨를 보러 갔습니다. 존슨 씨를 보러 갔는데 여기 훔이 왔다는 것은 주어 동사 다음에 원래 여기에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격. 그럼 원래대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I found him sick. 이렇게 문장 오형식이었어요. I found him 그 다음에 sick. 이런 보어는 목적보어라고 그러죠. 나는 그를 발견했는데 그가 아프다는 걸. 그래서 마치 그가 아프다는 걸 해서 주어 동사 그런 어떤 역할. 사실은 이때 보어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보어는 동격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그를 발견했는데 그가 아프다는 걸 아파 침상에 아파 누워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여기 목적격 훔을 쓰는 거예요. 훔 다음에는 주어동 이런 것들이 오게 되죠. 아 그럼 문제 풀기 쉽네. 오늘은 설명 안 하지만 여기 삽입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렇게만 갖고 안 돼요. 아 그래서 정확히 많은 걸 알아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아파 누워있다고 알게 된 미스터 존슨 이렇게 뒤에 관계대명사를 저를 먼저 번역해가지고 선행사로 연결하는 것. 그래서 뭐뭐뭐뭐뭐한 이런 번역이 나오면 제한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계속적 용법이었습니다. 콤마가 찍혀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을 일단 끝내세요. I went to see Mr. Johnson. 나는 존슨 씨를 보러 갔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and 개념이나 그렇지만 but 개념이나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빠진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나는 미스 존슨 씨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런데 그렇지만 그를 이렇게 내리 번역해 준다. 앞에서 번역을 끊고 다시 접속사의 개념을 넣어서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그가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나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콤마를 찍었으면 계속적 용법 끊어주고 번역하는 거 그리고 콤마가 없으면 제한적 용법이라고 해서 먼저 번역해서 내가 뭐뭐뭐 한 존슨 씨 이렇게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둘 다 예문은 콤마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 예문을 적었어요. 근데 왜 두 개를 적었냐면 이렇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없었다면 뭐뭐뭐 한 질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뭐뭐뭐 한 질문 그러면 제한적 용법이 되는데 오늘은 역시 콤마가 있죠. 그러므로 끊어서 그는 나에게 질문을 물었다. 이때는 그가 물었습니다. 나에게 간접 목적 그 다음에 여기는 직접 목적 목적이 에게 간접 뭐뭐뭐를 직접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일단 그 눈에 보이는 구조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질문을 물었습니다. 사형식이었던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콤마가 찍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번역하고 이 위치는 뭘 가리키죠? 앞에는 선행사 question 가리킵니다. 질문. 그런데 이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몰라요.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기 동사 보어 온 걸 보니까 원래 주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질문이 어려웠었다. 우리에게는. 그러던 단어 question 두 번 쓰기 싫어서 하나를 없앴고
관계대명사가 바로 선행사 뒤에 옴으로써 선행사인 a question이 원래 두 번 쓰던 단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오늘은 용법 설명하고 있는데 콤마가 없으면 뭐뭐뭐한 선행사 이런 번역이 나오고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 되어 콤마 앞까지 끊어주고 그런데 끊어주고 그러나 끊어주고 그러므로 뭐뭐뭐 이런 번역이 나와요. 자 질문 하나 하죠. 여기 He had two sons who became doctors. He had two sons who became doctors. 두 문장 차이가 뭐죠?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 밖에 차이가 없어요. 있느냐 없느냐? 그럼 두 문장 어느 게 맞을까요? 눈치챘군요. 두 문장 다 맞아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 두 가운데 어느 남자가 아들이 더 많을까요? 무슨 질문도 안 되는 질문 하지? 조 선생님 좀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같아? 뻔한 걸 가지고 우리들한테 물어보고 여기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는 두 아들을 가졌는데 이것은 한정용법이 되어 who became doctors 의사가 된 두 아들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으니까 딸도 있고 의사 안 되고 뭐 쪽박찬 아들도 한 셋 있을지 몰라요. 의사된 아들만 둘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밑에 것은 그냥 끝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끝났어요. 그들은 그는 아들이 둘 있어요.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런데 이렇게 넣어줘서 의사가 다 된 거예요. 100% 성공입니다. 아들이 어느 쪽에 맞나? 위에 쪽에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이 다행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 게 다 의사된 그런 꼴입니다. 재밌죠? 이래서 독해를 한다? 장문을 한다? 문법 몰라도 된다? 안 됩니다. 미국 선생님들은 가르치면서 그래. 문법 몰라도 된대요. 왜? 자기를 보세요. 나를 보라고? 나는 이렇게 말하니까 되지 않냐고. 그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문법 모른다고 그래요? 문법 용어를 모르고 문법 설명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나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외국어 공부하니까 문법을 공부하면서 해야 돼요. 조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재미있죠? 여러분 실력이 많이 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설명으로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강의 즐기셨습니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